여러분은 사주팔자를 본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주팔자의 본질은 뭐냐면 시간표예요. 시간표. 뭐에 대한 시간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그것도 숫자가 준. 예를 들어서 2000 21년 6월, 오늘이 9일인가요? 6월 9일, 몇 시? 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숫자야. 그런데 이거를 사주를 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신축년, 갑오월, 오늘이 무자일인가요? 무자일, 뭐 미시라고 칩시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숫자를 요 숫자를 60갑자라는 것으로 바꾼 것에 불과해요. 달리 표현하면 60갑자는 뭐가 되죠? 시간표. 분명하게 시간표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2001년, 21년 6월 9일이라고 적으면 우리가 숫자로 운명을 읽어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할수 없이 좀더좀 자세히 풀수 있을 거라고 믿는 신축갑오 무자미라는 60갑자로 환산한, 치환했다고 그러네? 그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디서 왔어요? 60갑자는 결론적으로 은나라 때 시간 단위를, 시간을 표현한 것이에요. 시간 표현. 오늘은 갑자일이에요. 내일은 그러면 을축일로 하죠. 이렇게 해서 60개의 시간표를 만들어서 60개가 계속 돌아간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뭐 수천 년, 천 년, 뭐 이천 년 흘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이제 야 이거를 사주팔자에 응용하면 안 될까? 그렇게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쓰다가 보니까 좀더 자세히 볼수 없을까? 그러면서 점점 이 시간표가 이상한 생각론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시간 부호가 시공, 원래는 시공간 부호가 시간을 그리고 공간을 배제한 생극론으로 바뀐다고. 그 생극론이 뭐냐면 육친 생극. 예를 들어서 편재는 부친이요, 정인은 어머니요, 이런 걸로. 근데 이걸 뭘로 활용하지? 편재니, 식신이, 겁재니 이런 건 뭐다? 십신이다, 십신. 원래는 십간이었는데 십신으로 표현하면서 갑자기 육친의 관계를 설정할 때 활용했던 십신이 마치 십간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십신 가지고 격국론까지 만들어요, 격국까지. 그럼 격국은 뭐다? 십신. 플러스 생극론이다. 이것을 마치 시공간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십신은 시공간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멈춘 거야, 딱. 어느 시공간에 딱 계속 이어지고 움직이고 변화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쫙 멈춰 있는 거라. 그냥 생이자 극이자 오행의 질량이 증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지 시공간이 방금 말한 것처럼 바이브레이션 작용으로 움직이고 표현하는 걸 표현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 그 은나라에서 저 60갑자를 활용할 때는 십신 생극 타령을 한게 아니라는 거죠. 뭐를 했다? 다시 얘기했지만 시간을 표현한 거다. 플러스 공간을 표현한 거다. 그러면 사주팔자는 시공간 부호이지 십신 생극 부호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나중에 시공간 부호가 십신 생극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그게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산다. 그래놓고 잘 생각해 보면 문제는 뭐냐면 십신 생극은 원래 이야기했던 시간 공간 부호의 작용에서 사정없이 멀어진 거예요. 이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계묘라는 시간이 쭉쭉쭉쭉 월 임수를 지나 정유 일을 지나 기유 시에 온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절대로 시간이 역류해서 기유 시가 정유일로 가고 월로 가고 년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의 방향을 상징하는 거죠. 시간은 분명하게 시간의 어떤 방향이 있는데 십신생극에는 그냥 오로지 일간이 정화인데 이 나머지 글자들이 일간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와 봉사를 하는지 그런데 그 봉사 정도에 따라서 신강한지 신약한지 뭐 용신이 뭔지 격국이 뭔지 이런 거 분석하느라 바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신강한지 신약한지 격국이 뭔지 무슨 용신이 뭔지 이런 거는 원래 은나라 때 주었던 60갑자의 시공간 부호가 알려주는 정보들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지? 그거는 사주팔자를 풀어보려고 인간이 만든 어떤 일종의 그 방식 같은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통용되는 시간표. 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사주팔자를 풀려고 60갑자를 만들어내는 은나라에서는 사주팔자를 풀려고 해 사주팔자를 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60갑자는 하늘의 기운,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요걸 보려고 만든 것이지 인간의 사주팔자를 풀어봐야지라고 만든 게 아니라죠. 그럼 사주팔자를 풀려고 만들었던 그 아까 얘기했던 십신생극은 억지스럽다는 거예요. 왜? 원래 취지,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주팔자에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거를 읽어낼까? 그런 각도에서 사주를 생각해봐야 된다고요. 이렇게 사주를 보는 눈을 바꿀 수만 있다면 원래 우리가 60갑자를 만들었던 은나라 때의 시공간 부호, 그 취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냥 밖에서 끌어오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사주팔자의 정보를 읽어내는 수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궁위예요. 궁위는 연에서 월로, 일로, 시로 쭉 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조부, 모, 부, 모, 배우, 나와 배우자, 자식과 배우자 이렇게밖에 안 되죠. 궁위는. 그죠? 그럼 각 궁위에서 거기에 따르는 그 소위 말하는 육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십신을 육친으로 보면서 막 자식이 막 연지에 와 있고 이런다고. 그 원칙에 대해서 보면 이야기를 했으니까 됐고, 또 각각의 요 간지가 계묘라는 시공간이 임술이라는 시공간하고 만나서 반응할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떻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묘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술토를 향해 간다. 그래서 술토에 옹기작용을 해준다. 이런 거. 그리고 술월에는 난로가 필요하다. 이 공간에서는 따뜻해야 된다. 원래? 그런데 임수와 계수는 흑색으로 술월의 서리빨과 같은 거다. 고로 이 난로는 잘못하면 위태롭다. 그런 것은 뭐지? 간지 조합이죠.
근데 간지가 조합하지 않더라도 임술이다 그러면 이거는 술의 천문인데 뭔가 종교명리 철학의 인연이 있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거네. 이런 거를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유? 어? 종유가 종화한테 정화가 시종자 유금한테 열기를 가해서 술토로 담네. 술토 창고로. 그런데 이상한데 시간은 분명히 술토에서 유금을 향해 가고 유금이 다시 이제 시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술토로 역류하지? 이건 역류죠. 시간이 역류하는 거예요. 그럼 발전이 어떤다? 삶이 순탄하지 않다. 비록 종유가 술토로 정화와 신금, 유금, 시종자를 담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거를 응용하면, 내가 정화, 유금을, 매 열을 가한 다음에 술토를 향해서 나간다. 이건 뭐예요? 내 재주를 사회에 활용한다. 그러면 이거 사업가예요? 본급 직장인이에요? 직장일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임술이라는 사회 공의에 자기 재주를 밖으로 내놔야죠. 그런데 만약에 사업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정해로 있겠죠. 왜냐하면 술 중에 있는 요 신금 정화를 일이 담으려고 그러고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또뭐축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술토가 이렇게 시간 흐르면 축토로 갈수 있으니까. 정축 이렇게 되면 시간이 이렇게 역류하는 게 아니라 술토에서 축토로 오는 거예요. 이건 시간의 방향이죠. 그리고 천간에서는 이제 천간지지 뭐 이런 무슨 조합을 이루고 있나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그냥 그대로 다 있잖아요. 사주팔자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 밖에서 불러온 게 아니고 정화도 있고 임수도 있고 정임계 이렇게 되면은 정임합하고 정계충관이니까 뭔가 육체, 왜냐면 정화는 중력에너지니까 잘못하면 육체가 상할 수 있겠네? 교통사고나 어떤, 육체가 상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네? 이건 뭐예요? 이건 사주 안에 있는 글자에 아무런 필요 없는 작용들을 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읽어주는 거라는 거죠. 묘유술이 있네, 묘유술. 이거 옛날에 철새 계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살기가 강한 거지. 왜냐면, 묘목이 술토 안에 비슬비슬 들어갔는데, 유금이 충해버리네? 그러면 묘목은 굉장히 위험하겠구나. 잘못하면 육체가 상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치료 개념으로도 활성, 직업을 잡으면 참 좋겠구나. 예를 들어서, 뭐, 병원, 의료기기를 다룬다든지, 뭐, 이런 식이죠. 그죠? 유금과 유금이 동일한 복음이네? 그러면 이건 배우자가 두 개라는 뜻인데 잘못하면 이건 이혼할 가능성이 있겠네?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지금까지 읽는 거는 뭐다? 그 어떤 밖에 있는 어떤 요인들을 불러온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사주팔자에 있는 궁의와 간지와 간지조합과 각 글자들이 저기 세 글자가 네 글자가 어떤 식으로 배합하느냐 이런 거를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지? 뭐가 달라요? 인위적인 것을 가미하지 않았다. 그래도 가미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먼저 구조를 살펴라. 구조를 그냥 읽어라. 그리고 뭐 원한다면 십시에는 참고를 해라. 일집과 배우자다. 배우자가 동일한 게 요금이 하나 더 있네. 아하, 이거 뭔가 좀 불안한데 그 상태에서 이게 여자라고 남자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이 여자가 똑같은 여자가 두개 있으니까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혼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십신이 동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성이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남자라고 칩시다. 남자라고 그러면, 아니, 여자, 여자. 여자라고 그러면, 여기에 하나 있고, 십신으로는 임수 또 여기에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복음으로 배우자가 남편이 두개 있고, 또 십신으로도 두 개, 헷갈리게.
그럼 결론적으로 결혼이 훨씬 더 불안정해지겠죠.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를 동일 사주인데 남자하고 여자였다. 그럼 어느 사주가 배우자 문제가 더 심각한가요? 당연히 여자가 더 심각하죠. 왜냐면 이미 이것도 복음인데 임계로 또 헷갈리니까. 섞여 있으니까. 가까이 하기면 계수가 연이 있으니까. 이런 게 뭐다? 이제 이런 방식은 인위적인 분석 방법을 끌어오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는 인위적인 거는 격국, 억부, 생극, 저후, 용신, 통곤, 왕쇠 이런 거는 시간, 공간 부호에 있는 정보들이 아니다. 그걸 분석하려고 억지로 만든 이론들에 불과하다. 극히 이론적이다. 인위적이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구조를 읽는 노력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하, 그냥 사주팔자에 있는 시간과 공간 부호를 읽어주면 되는구나. 이걸 조금씩 조금씩 깨우치기 시작해요.